인천의 한 실버타운에 벌써 두 주째 난방이 끊겼다고 합니다. 올해 90살인 할아버지가 방 안에서 두터운 외투를 입고 발에는 실내화까지 신고 있습니다. 옆방 할머니는 아이의 솜니부를 꽁꽁 덮어 쓰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0일 뉴스에서 난방이 끊긴 인천의 한 유료 요양시설이 보도됐습니다.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는 혹한, 노인들은 왜 추위에 떨고 있는 것일까? 제작진은 문제 요양시설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실내로 들어왔지만 찬 기운이 먼저 느껴집니다. 하지만 언제 또 찾아올지 모르는 추위에 가족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하기만 합니다. 가족분이세요? 네. 예. 아우, 여기 좀 어떻게 좀 신고 좀 해주세요. 나는 여기다 엄마 모셔놓고. 아, 언제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 어머니 계신지는? 2년이요. 2년이요? 네. 근데 지금 어떻게 난방이 안 되는 건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저희 자주 와요. 아. 자주 오는데 이 엘리베이터도 한동안 안 됐었어요. 안 되고 난방 안 되고 지금 한겨울 이런 추위가 없는데. 그렇죠. 50여 세대 노인들이 생활하는 유료 요양시설. 무슨 일이 있는지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문은 열려있는 상태. 안으로 들어서면 노인 한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인기척을 내도 돌아보지 않는 노인. 아이고. 한참 뒤에야 제작진을 알아본 할아버지. 방 안에서 두꺼운 외투에 모자까지 쓰고 있었습니다. 아유, 뭐 하고 계셨어요? 저희 MBC에서 왔는데요. 어? MBC에서 방송국에서 왔어요. 대화가 어려운 할아버지. 글을 적어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우선 언제부터 난방이 안 된 건지 물어봤습니다. 아주 냉랭하자. 네. 이거 벌써 일은 이렇게 된 데가 오래서 한 거. 내가 전기 날로부터 그리고 많이 이어지잖아. 이제 이거는 발바닥에 산득산득해요. 예. 이건 정말 사람 사는 얘기 아니야. 학대도 사람 학대도 이런 학대가 없어. 지난 12월 28일부터 보름 이상 난방이 끊긴 상태. 한참을 틀어봐도 온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전기장판에 전기 난로는 기본이요. 물을 끓여 따뜻한 공기를 만드는가 하면 밤에는 더 두꺼운 외투를 입어야 할 정도입니다. 이런 걸 다 입고 그래. 아유, 따뜻한 이거 입으세요. 집에서? 집에서요? 자식들의 도움 없이 편안한 노후를 위해 직접 유료시설에 입주를 선택한 할아버지. 내 소망 나이가 101살이야. 근데 왜? 아, 저기 들어보면 알 거 아니야. 혼자 생활하다 몸이라도 상하면 어쩌나 염려되지만 그렇다고 마음대로 떠날 수도 없습니다. 들어올 적에 보증금으로 6,000만 원, 7,000만 원 방돈에 뭐 만 원 이렇게 해서 지방 나가면 그 찾을 돈이 없어. 전혀 그걸 찾을 돈이 없어. 그렇게 이렇게 나갔어. 좀 나가고 싶은 생각이야. 꿀떡했지. 끼우시려고 제가 끼워드릴게요. 100세를 넘긴 고령. 눈도 어두워져 이렇게 남의 손을 빌려야 합니다. 체력도 면역력도 약한 노인들. 냉방에서 탈이라도 나면 어쩌나 제작진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걸 못해서 여자들한테 가지고 나가서 이기울어. 이런 편이야. 아이고. 방바닥이. 보증금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노인들.
속사정을 알아봤습니다. 내가 전세를 살았는데 기한이 돼서 나가게 되면 보증금을 안 보증금을 줘야 나가는 거 아닙니까? 어? 그런데 자꾸만 생활비를 낸다고 그러는데 보증금을 안 주는데 누가 생활비를 내요? 그게 이 사회 통념이 아닙니까? 근데 이 사회복지재단이라는 데가 우리가 볼 땐 내가 볼 땐 아주 이상한 데예요. 이거 보증금이라는 걸 무시해버려요 아주. 노인들은 보증금에서 제하라며 관리비를 내지 않기로 했고 시설 측은 난방비를 내지 못해 어쩔 수 없다며 개선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설 측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관리... 네, 대표입니다. 아, 대표님이세요. 예. 1998년 문을 연 유료 노인 요양시설. 약 1억여 원의 보증금을 내고 입주했으나 회사 대표가 보증금을 다른 곳에 이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새로운 대표가 선출됐지만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고 노인들은 관리비를 내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건 저는 핑계라고 봅니다. 보증금을 안 빼준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전 대표 때 보증금이 하나도 없어서 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여기가 문제가 됐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나갈 테니 달라라고 말하면 그 못 주는 거 번연이 압니다. 그런데 그 핑계를 지금 자꾸 댄다라고 그러면 할 수 없는 거를 해달라라고 말을 하면서 핑계를 대는 거죠. 앞으로 전기에 식사까지 어려워질 상황. 이때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형님 멀다고 지금 아무 식사 배달 안 해? 아까도 식사 배달이 안 됐어요? 아무도 안 한대 지금. 아니 우리는 돈을 내고 싶어도 당신들 지금 도대체 돈을 내게 만들어야지 그냥. 어부인은 다른 데를 모시게 하고. 직원이 없어요. 아니 저기 있잖아. 아니 어부인은 아파가지고 여기 못 들어와서 다른 데를 모시잖아 지금. 당신들이 잘못해놓은 거는 난방이나 뭐가 있는 우리가 관리비 제대로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해놓고 관리비 한 달 딱 안 되니까 시사 배달 안 한대 이제부터. 뭐 이런 뜨는 거죠. 도둑놈들이 진짜 그냥. 직원이 안 나와요. 직원이 안 나와서 그런가? 직원이 이제 못 나왔어요. 지금 식사를 못 하셔서 그러신 거예요? 우리 식사 배달이 원래 대기로 돼 있는데 이 집에서 해둔 게 뭐 있었지? 우리 10월 때 관리비 한 달 안 됐거든? 10월 때 난방이 나와 뭐가 나와? 어머니도 모시고 있었는데 간병인 올감정에 다 나가버렸어. 다른 분을 모셔서 그래 지금. 더 비싼 병원으로. 여기는 100만원인데 거기는 한 달에 200만원이야 그렇게네. 양쪽으로 부모님 모시고 얼마나 가슴이 아파 우리는 지금. 아 저도 모르겠어요 이제. 예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예. 아, 여기는 뭐 하는 곳이죠? 예? 여기는. 환자들이 아픈 환자들이요. 아 어르신들 여기 예. 계시는 분들. 예. 1층에 자리한 노인복지시설. 치매를 비롯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 7명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돌보는 건 중국 동포 간병인 한 명뿐. 모두 떠나갔지만 할머니들 걱정에 차마 떠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들과 정이 들었으니까 가지 말라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떠나기도 그렇고 다른 사람 막 갔는데 못 갔어. 본래 노인 전문 병원까지 있었던 곳. 운영 때문에 문을 닫고 직원들 월급도 못 주게 되자 사회복지사며 간호사며 하나 둘 떠나간 상태입니다. 월급이라도 나오겠는데 월급 안 받으니까 모두 다 가지요.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치 월급 안 준다고 이 할머니들 그치 아유, 자기 부모 같은 분 짓부리고 가겠는가. 유료 요양시설에 필수 조건이 없어졌는데도 지자체에선 왜 이들을 규제하지 못하는 것일까. 해당 지자체를 찾아갔습니다. 시에서는 개입을 할 권한이 없어요. 개발 권한이 없고 문제는 그거예요. 현대비서는 지금 출연자금이 거의 없어요. 여태까지 운영을 차입금으로 해가지고 다 운영을 해봤는데 네. 운영 능력이 없는 사람이 들었다라는 생각은 하죠. 이 좀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어쨌든 어디죠? 시에서도요. 시에서는 권한이 없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한 달에 평균 5,700원 정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 돈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노인성 질병을 겪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의 고동이 불편해지거나 치매에 걸린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08년 우리나라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2017년까지 보험 수급자를 50만 명으로 늘리고 혜택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요양시설 운영자들도 어르신을 부모처럼 보살피는 소명의식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질적 서비스에 문제가 제기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2013년 민생늪보 제2부, 우리나라의 노인 요양 정책의 현 주소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인천 부평구의 한 이삿짐 센터. 이곳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강효임 씨는 얼마 전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돌아가시는 것까지는 나이가 연세가 많으시니까 괜찮은데 이렇게 고통받고 돌아가시는 것은 참 딸 부주의지요, 그게. 가족들은 어머니의 사망이 엉치뼈 쪽에 생긴 욕창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요양시설에 온 지 24일째. 엉치뼈에 약 지름 6cm만한 구멍이 생겼고 다 이렇게 썩은 상태예요. 115일째 환부에 고름이 생기고 살이 패였습니다. 누군가도 몰랐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심하면 그 뼛속으로 그게 들어가면 폐로 된대요. 그게 그래서 호흡을 못해서 돌아가신다더라고.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대한노인병학회에 따르면 욕창은 지속적인 압력으로 피부와 그 아래 조직이 손상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신체를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지거나 습기로 인해 조직이 부드러워지는 경우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저귀 같은 것을 잘 안 갈아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몇 번 말을 했어요. 기저귀 값이 그러면 많이 들어가면 내가 돈을 해줄게. 기저귀를 좀 자주 갈아달라. 그랬더니 똑같은 시간에 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한다고 하더라고. 집에서 간호만 했어도 이 정도는 아닐 거 아니에요. 돌아가신 어머니한테는 뭐 죄송하다고 할 수밖에 없죠. 내가 최선을 다 못해서 이렇게 생겨 죄송하다고. 제작진은 할머니가 머물렀던 요양시설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입소시켜 편의를 제공하는 곳으로 의사가 상주해 요양 환자를 진료하는 요양병원과는 구별됩니다. 오실 때도 모자분이 얘기하시면 얼마 못 사시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여기는 얼마 사신 거예요, 저는. 하기 때문에 지금 수명 연장이 좀 많이 된 거거든요. 지난 6월 문을 연 노인 요양 시설. 할머니는 한 달 뒤인 7월 19일에 입소했는데 시설 측은 욕창이 이곳에서 생긴 게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여기 올 때부터 이게 와상으로서 폭주를 하고 욕창이 발생이 돼 있는 상태예요. 시설에서 기록해놓은 초기 상담 기록지. 욕창 간호가 표시돼 있고 병원 퇴원과 시설 입소 시 장골과 엉치뼈에 욕창이 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즉 욕창은 입소할 때부터 있었다는 것. 그러나 가족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소견서지만 이게 저기 우리가 병원에서 이거 띈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거기에서는 욕창이 없었어요.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한 뒤 8개월간 입원했었던 재활병원. 소견서엔 우측 편마비와 뇌출혈, 뇌수정, 고혈압이 있을 뿐 욕창은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과연 욕창은 소견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일까? 아니면 없던 것일까? 욕창 부분은 왜 안 써져 있어요? 없었으니까. 그럼 욕창이 심했으면 내가 안 보내지. 내가 보낼 게 대답 사람인데. 욕창이 있는 건 안 보내요. 그래요? 나 욕창이 있는 건 영어로 보내 절대 영어로 안 보내요. 뭐 시설 내가 알잖아. 이 요양시설의 노인들을 진료하는 촉탁이기도 한 병원장은 환부를 확인하고 병원 진찰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그 후 할머니는 노인 요양시설에서 요양병원으로 이송된 지 16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사인은 폐렴과 뇌출혈, 욕창에 의한 폐혈증은 없었는지 알아봤습니다. 욕창 있으면 이제 폐혈증으로 같은 우리가 넣어줘야지. 폐혈증을 하면은 그 검사를 하니까 복잡하지요. 진단을 하면요 혈액 배합을 해야거든요. 욕창이 생겼다는 것 자체는 우리 근무 생활하는 일종이 만약에 없었는데 생겼다 그것은 환자와 관리를 부수겠다는 거지. 할머니가 요양시설을 찾은 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을 받는 1등급 수급자이기 때문입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3등급으로 나눠 혜택을 주는데 국민건강보험에서 80%를, 개인이 2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치료가 아닌 생활 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노인요양시설. 이 때문에 입소시 작성하는 급여 제공 계약서에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보호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 이왕을은 예예. 여기에 오신 분들은 여기서 거의 다 사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지막 강단이거든요. 그 그래서 과학대회가 바뀌는 건데 욕창 어떤 큰 질병으로 보지 말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그게 하나의 단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양원 그렇죠. 요양원은 거의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그 가족들 얘기 다 맡기면 되거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어느 가족, 일부 가족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미사 마찬가지죠. 대부분이. 여유가 있어 어머니를 병원에 모셨다면 어머니를 덜 고통스럽게 보내드리지 않았을까. 딸은 오늘도 후회스런 하루를 보냅니다. 그래도 지금 촉탁의 제도나 협진 의료기관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게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장기요양시설을 처음 등록을 할 때만 의사가 사인을 한다거나 또는 협진기관에서 허락만 해주면은 허가가 되고 그 뒤로는 아무 일이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589만 명, 전체 인구의 11.8%에 달합니다. 노인들의 삶이 길어진 만큼 사람들에게 부모님의 노후를 고민해봤는지 물어봤습니다. 제가 부양할 수 있으면 부양하겠지만 많이 편찮으셔서 그 기간이 지속되면 그 전문 기관에 맡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모시다가 점점 상태 안 좋아지시고 너무 집이 힘들어지면 요양원이나 그런 쪽으로 이용을 할 것 같아요. 우리도 친구들이 지금 많이 그것 때문에 부부 갈등도 많고 하거든요. 부모님 보내는 이런 갈등 때문에 뭐 비싼 데 보내면요 요양원이라도 좋은 데도 많이 있지만 또 싼 데는 좀 솔직히 고민되잖아요. 보내려면 그런 것 때문에. 노인들의 복지 서비스를 위해 2008년 도입된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노령이라든가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가지고 생활 일상 생활이 좀 불편하신 분에 대해서 일상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뭐 빨래라든가 수발이라든가 안 그러면은 몸을 부축하는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의료와는 좀 틀리지만은 지속적으로 옆에서 누가 지원을 해줘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그 사회적 요청이 한 2000년 초반부터 계속 그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적으로는 2008년 7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동안의 노인복지 서비스가 저소득층 위주로 이루어졌다면 이 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전체로 확대한 것입니다. 수혜자는 2008년 21만 명에서 해마다 증가해 2012년 34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급여비도 4,200억 원에서 지난해 2조 7천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등급 이용자들은 방문 요양이나 목욕, 주야간 보호, 방문 간호 서비스를 집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1, 2등급과 일부 3등급에 한해서 시설에 입소해 요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 전문 병원을 제외한 노인 요양 시설도 4천여 개로 증가하는데 보건복지부는 수요에 따른 공급을 위해 개인의 시장 진입을 허용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개인들한테 다 풀렸어요. 풀렸는데 저희가 장기요양보험이 드러나면서 그동안에서 그 노인복지의 수혜를 받는 층들이 한 2만 명 내외였던 것이 이게 보편적인 제도로 가다 보면 그 한 10배 이상으로 한 20만 명 정도로 이렇게 수요가 되는 겁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의 시작과 함께 급증한 노인 요양시설. 일부에선 수익성 좋은 사업,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보는 시각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 명, 그러니까 다 등급이 있다 그러면 최하가 이른다고 150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단하고 자기 부담금 합쳐서. 근데 어르신을 맡겨놓고 월 비용을 안 내버리면 문제가 좀 심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장기요양 등급이 있으면 국가에서 80%가 딱 하고 나오니까 혹시라도 그 뭐 가족 연락이 안 된다거나 이러면 뭐 요양원에서 그분 모시고 있으면 마이너스가 나지는 않거든요. 그쵸, 그쵸. 네. 네, 그러니까 등급이 있고 없고가 매출에 굉장히 큰 영향이 좌우되죠. 모든 요양원들 다 그렇게 개설해요. 제가 대부분이라고 말한 게 지금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뭐 설치신 거 아까도 설치신 거 이것 때문에 물어보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어린이집 하다가 이게 더 잘 된다 얘기를 듣고 해요. 자기네들 스스로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요. 아무래도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좋은 인력을 쓰기보다는 싼 인력을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비스 질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 요양시설의 실태는 어떨까? 제작진이 찾아가 본 30여 곳의 요양시설에서는 모두 입소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장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선 이해하기 힘든 장면도 목격됐습니다. 한창 점심 식사가 이루어지는 시간, 노인들에게 시설의 밥맛은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한참이 나올게요. 여기요. 나 솔직히 나 머리를 이제 벽에다 찍고 싶어요. 반찬 때문에. 머리를 벽에다 찍어서 죽고 싶어. 밥이 안 좋아가지고. 북한 사람들도 이런 밥 안 먹어. 요즘에. 또 다른 노인 요양시설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에선 청소가 한창이었습니다. 청소에 사용되는 소독제. 이것으로 침대나 의자 같은 시설물들을 닦고 노인들의 손도 닦습니다. 침대를 닦던 그 소독제입니다. 점심을 준비하는 주방에선 와상 환자의 점심시간. 할머니가 식사를 시작한 지 채 8분도 안 된 상황인데. 일부 요양시설에서 벌어진 일, 전체의 모습으로 보여질까 관계자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개인들이 운영하는 것이 저는 다 잘못이 아니라고 늘 봐주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안 보고 있는 같이 다 몰아서 보고 있는 경향을 봤을 때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프다. 전체적으로 따져봐가지고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원장들, 아는 원장들은 안 하고 싶다는 원장들 많아. 이거 안 하고 먹고 살고 있는 원장들 있는데 뭔 짓을 요거는 뭐 내가 왜 이 짓 하고 있냐고 이래. 그런가 하면 일부 노인 요양시설에선 보험금을 허위로 기재해 부당 청구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대전 지역. 대전지방경찰청은 10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빼돌린 요양시설에 대해 원장을 비롯해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환자 2.5명당 1명의 요양사가 있어야 하는데 요양사 있지 않은 요양사를 허위로 부풀리거나 또는 퇴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 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전산 처리를 해가지고 과당 청구한 겁니다. 장기 요양기관의 보험금 부당 청구 사건은 2009년 13,000건에서 지난해 44,000여 건, 금액은 56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상황. 특히 10억 8천만 원을 빼돌린 이번 사건은 장기 요양보험제도 시행 이래 최대 액수입니다. 2억 5천만 원 정도를 횡령 판공비 명목으로 횡령했고 2억 3,500만 원 정도는 배임 행위를 해서 자기들이 이익을 취한 그런 사건입니다. 어떻게 이런 불법적인 일이 가능했을까요? 근데 저희가 수사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대부분 서류상의 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전산상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전산상에 이제 뭐 어떤 환자가 입원을 했다라든지 이렇게 그 전산 입력을 하면 자동적으로 다 계산이 되게 이렇게 전산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관련 서류는 다 제대로 갖춰놓고 있으니까요. 그 한 20개월 정도 이렇게 부당 청구해서 받았는데 그동안 적발하기 어려웠던 거죠.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이루어진 사건. 수익금의 일부는 차명통장까지 만들어 별도 관리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해당 요양시설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내가 원장님 선생님이네? 네, 죄송합니다. 네. 원장님 좀 만나볼까요? 지금 외출 좀 있으신가요? 아, 언제 들어오시나요? 글쎄요, 그러면 여전히 가족들이 찾아오고 있는 노인 요양시설. 즉, 노인들은 이 시설에서 예전처럼 생활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요양시설의 부당 이득금은 이미 국민건강보험에 환수됐고 노인 요양시설로도 지정이 취소된 상태. 그럼에도 대표는 개인 비용으로 시설을 운영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냥 예전이랑 똑같이 보호자분들이나 어르신들한테 더 추가로 받진 않아요. 그냥 저희 원장님 자비로 다 그냥 이걸 운영하시는 거죠. 지금 정말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는 그냥 여기 직원이에요. 직원인데 제가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한 번만 문제의 시설을 관리하는 해당 지자체. 신고된 현실에선 이들을 규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작년도 10월 20일에 취소가 돼가지고 이제 금년도 2월 20일까지 요거 이제 재정 금지 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거 지나면은 그 사람 신고 들어오면 무조건 해주게 돼 있어요. 그 허가가 취소가 됐다가 2월 네. 20일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들어오면 해주게 돼 있어요. 노인 요양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도입된 신고제. 규모의 증가에 따라 부정 사례가 늘어나자 제도의 한계라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제대로 어쨌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문제가 있고 특히 이제 이렇게 장기 요양을 담당하시는 그 장기 요양 보험 요원들의 여러 가지 그 권리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많은 문제가 드러나서 또 그것이 그 서비스를 받는 노인들한테도 또 가족들한테도 또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이런 것이 좀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의 한 경로당. 노인 요양시설의 잠재적 수혜자인 65세 이상의 노인들.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돈이 없으면 못 가지. 그러니까 돈 없으면 그렇지만 돈 있어가지고 직계 가족이 있어도 돌봐주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데 가는 게 훨씬 낫겠어. 안 가 나는. 내가 우리 영감님 보고도 나 만약에 죽걸랑 당신 혼자 살고 아들 내고 딸이 가지 말고 혼자 살다 죽고 나도 그렇게 결심했으니까 절대 죽어갖고서 병들 걸어서 자식한테 가지 말라고 했어요. 죽으러 가는 거지 이게 뭐 살러 가는 거요? 진역살이지. 서울의 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 치매나 중풍처럼 노인성 질환을 겪는 이들에게 습관적으로 계속 움직이게 하는 작업 치료 시간. 이곳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노인 요양시설입니다. 밑에 이렇게 막혀 있는 데부터. 구멍을 이렇게 하나 낄 거예요. 전문 인력들,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또 영양사, 또 우리 요양보호사님들이 그렇게 교육 훈련을 통해서 전문성이 강화된 인력들이 활동을 하면서 곧 질 좋은 서비스로 연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2008년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의 시작과 함께 개원한 이곳은 전문적 인력 양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만큼 시설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날 도와주고 막 그래도 군살이 쳐도 뭐 우리는 미워하지 않고 좋죠. 집에 보면 나요. 집은 그럼 누가 받아줍니까? 장 효자에 아니 집 오래 앉는 사람 김병에 효자 없다는 소리가 있잖아요. 노인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정원은 67명. 많은 노인들이 이용을 원하면서 대기자들이 줄을 잇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 요양원에 대기 신청을 하신 분들은 160명 정도 되십니다. 남은 자리가 그럼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이제 지금 남은 자리는 지금 67명 저희가 67명 정원인데 다 차 있는 상태고요. 예, 그 정원에서 이제 한 분이 빠져나가셔야 그 다음 분이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요양시설은 99개, 전체 2% 수준에 불과하고 재정이 튼튼한 사회복지법인도 상대적으로 인기는 좋지만 이 시설을 대안으로 꼽을 수는 없다는 지적입니다. 노인장애요양법 그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금 제출을 할 예정인데요. 이제 우선은 그동안 이게 이제 처음에 법을 제도를 도입하다 보니까 이제 시설이 부족할까봐 신고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이것을 허가제로 바꿔야 되지 않나. 일정한 기준을 갖춘 경우에 이제 허가를 해야 되는 거로 이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도만 보완을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고요. 이게 정말 국민들의 인식과 그런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줘서 요건에 맞는지 시설은 잘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렇지 못하는 것은 시장 경제에 올려서 퇴출을 시키거나 아니면 관리 감독을 강화해서 못하게 하고 또는 잘하고 있는 데가 있다면 인센티브를 줘서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바꿔줘야 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있는 서울 종로구. 각양각색의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장기 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해 1인 시위를 벌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치매 걸려서 너무너무 힘든데 정말 더 이상 모시기에는 제 여건이 허락되지가 않아서 그런 역할을 정말 이 새 정부가 마련해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나왔습니다. 문구까지 정리해 시위에 나선 건 한계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10만 원이라도 이익이 난다면은 계속 할 수 있겠지만은 계속 10만 원 이상 말하자면 조금이라도 적자가 나다 보니까 적자가 누적돼서 운영할 수 없는 형편이 돼 있습니다. 경기도 광명시의 한 아파트. 엄마 저예요. 응? 조남홍 씨의 어머니는 4년 전 치매를 앓기 시작했습니다. 네. 얼마 전 어머니가 시장까지 걸어가시다 넘어져 그 뒤로 일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와상 환자가 됐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사회복지사 자격증까지 딴 아들. 그는 어머니와 비슷한 치매 노인 6분을 함께 모시며 10인 미만의 소규모 요양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체로 있는 데로 하루인가 이틀인가 가봤어요. 가봤는데 대충 죽을 것 같아서 못 있겠더라고요. 아주 죽고 싶더라고요. 누구한테 이렇게 의지해서 얘기할 사람도 없고 상대방 마음도 알 수도 없고 그냥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3년 전 3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아 시작한 노인 요양시설. 월 170만 원의 이자에 인건비까지 계산하면 해마다 적자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2,099만 원이 2011년도에 적자가 났고 2012년도에도 2012년도에는 좀 적자 폭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가 적자가 난 걸로 지금 분석이 되는데 노인들의 생활을 위해 침대를 비롯해 보조 시설을 설치했고 여기에 내년까지 살수 장치를 구비해야 합니다. 2014년도 2월 14일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되고 속보 설비를 또 별도로 설치를 해서 소방소까지 연결되게를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 비용을 지금 마련할 수가 없어요. 보험 수가가 인상이 안 돼 운영이 어렵다는 공동생활가정. 복지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합니다.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한 몇 번 같이 수가를 올렸습니다. 올리고 그쪽 시설이 당초에도 시작될 때도 보면 수가 체계가 약간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그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을 감안해가지고 약간 좀 수가 자체를 좀 높여놓은 상태입니다. 애초부터 시작할 때. 지금 뭐 기능 보강비를 준다고 하더라도 보면 주로 있는 데가 비영리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좀 되고 민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자기 부담으로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사실상 좀 있으니까.
한편 치매로 고생해온 윤중임 씨. 2009년 장기 요양 등급 3등급 판정을 받았으나 5, 6개월 만에 등급 외로 분류돼 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전 병상에 누운 뒤에야 다시 3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신질환은 있으나 거동이 불편한 건 아니어서 등급 판정을 받기가 불리한 것. 이의 신청을 제기한 후에야 겨우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픈 어머니의 재정적 어려움까지 더해져 현실은 더욱 팍팍하게 느껴집니다. 방금 보신 윤중임 할머니처럼 치매 환자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혜택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 판정 기준이 신체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치매 환자들은 등급 심사에서 이상 행동이 느껴지지 않아 등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16년째 치매 노인을 돌보는 한 가정을 먼저 찾아가 봤습니다. 강원도 철원에 있는 한 노인 요양시설. 이 요양시설에 한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방송이 나온대, MBC 방송. 방송이요? 인사 좀 인사 좀 하고. 여기 손님 여기 보고. 안녕하세요. 해맑은 미소로 맞이하는 박교순 씨. 여기 어떻게 오신 거예요? 네, 제가 좀 몸이 좀 아파가지고 네. 오늘 잠깐 여기 요양원에 모셨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감기로, 아. 예. 꽃분홍 드레스를 좋아하고 분홍색 매니큐어까지 곱게 칠한 그녀는 16년째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근데 왜 아버지 왜 거기가 부족이죠? 그럼 아버지 왜 거기 서 계시네. 엄마 보시고 가려고. 오늘 집에 가신대요. 누가요? 할머니. 저요? 예. 가시는 거죠, 어떻게. 나이 마흔에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어머니. 홀로 사남매를 키우며 억척스레 살아온 그녀는 우울증을 앓았고 조금씩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 간암 때문에 11번 수술을 받았는데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진짜 막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막 그런데 오셔가지고 저를 보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그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순간 굉장히 서운했지. 근데 집사람이 엄마가 치매가 있으신 것 같다. 안녕하세요. 뭘 그러는데? 뭐예요? 뭐? 호기심 많은 어린아이로 돌아간 어머니. 예뻐서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을까 우리? 여기 앉을까? 여기? 여기.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고 대부분의 단어도 기억하지 못하는 어머니. 시어머니의 식사를 챙기는 것에서부터 갑자기 나타나는 자해 행동까지 모든 것을 챙기는 건 며느리 최순덕 씨의 몫입니다. 아픈 남편의 식당일까지 도맡은 그녀. 주변 권유로 시어머니를 요양시설에 맡긴 적이 있다고 합니다. 둔지를 안 드시고도 드셨다고 막 그러시니까 그리고 이제 밥을 이렇게 갖다 드리면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덜어놓고 그냥 잡수시면 선생님들이 뵀을 때는 계속 간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다 드셨다고 막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더 신경을 안 쓰면은 말리시죠. 안 됐었으니까. 결국 시어머니를 다시 모셔온 며느리.
효행이 알려지면서 지난해 보건복지부 훈장까지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갖고 이제 저녁에 또 주무실 경우가 있을 경우는 한 번씩 이제 가서 보면은 베개를 피고 편히 주무셔야 되는데 벽돌 같은 거 문 열리지 말 이렇게 고여놓은 벽돌을 피고 주무신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치매에 계신 분들은 이제 신경 쓰셔서 못 나가시게 좀 저희 같은 경우는 문 잠궈놓고 자요. 그러면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근데 그런 것도 안 해놓으시고 그냥 우리가 탁 들어가서 문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한마디 못 나가게 막고 계신 것도 아니고 그냥 다 그냥 방치된 상태에서 어떤 분은 밖에 나와서 문 앞에서 주무신 분도 계시고 막 그런 거예요. 이건 아닌데. 내 부모를 가족처럼 모셔줄 노인 요양 시설은 없는 것일까? 최순덕 씨는 남들 손에 맡기고 불안하느니 고되더라도 마음 편한 게 낫다고 합니다. 눈 딱 감으셨어? 응. 코도 풀어봐. 어디? 어디 갔어?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한 현대사회. 최순덕 씨처럼 어머니를 모시는 건 쉽지 않은 현실이 됐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고기 반찬에 잡채, 샐러드가 준비됐습니다. 고운 한복으로 갈아입은 시어머니. 오늘은 교순 씨의 82번째 생일입니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응? 왜 이렇게? 잘 모르겠어요? 네. 왜? 누구의 생일인지도 모르는 어머니. 계신 것만으로 감사하지만 아내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더! 아, 여기. 아유! 안녕하세요, 어머니. 잘리시고. 그래도 나는 집사람이 힘들까 봐. 사실 만큼 사셨으니까 사람이 안 된대. 당신이 나중에 엄마 돌아가시면 당신 십중팔구 후회할 거래. 엄마 모시고 와서 있자고. 그래서 다시 모시고 살. 하겠습니다. 당선인님과 지난 1월 6일 둘, 셋. 새 정부 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고 대통령 당선인은 치매 환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그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특히 내년부터는 경증 치매 환자도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공약을 통해 장기 요양 등급의 4, 5등급을 새로 신설하고 치매 환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노라 약속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는 전국적으로 53만여 명, 해마다 증가해 2025년엔 100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치매 환자 중에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 혜택을 받는 수는 지난해 15만여 명 정도, 3년 사이에 3만 명 증가했을 뿐입니다. 치매 환자의 보험 혜택이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건 현재의 장기 요양 등급 판정 기준이 신체활동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등급을 판정하는 판정 체계가 굉장히 신체 위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와상, 24시간 누워 있느냐, 누가 보조를 해주면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느냐, 뭐 이 정도로 판단하기 때문에 정신적 질환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선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것과 부분적 도움이 필요한 차이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처럼 정신질환의 경우 등급이 조정되는 등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신체 변화가 상당히 급격하게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등급이 매년 어떻게 보면 받을 때마다 뭐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등급이 바뀔 수가 있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런가 하면 치매 노인은 노인 요양시설에 입소할 자격이 된다 해도 환자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입소를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매가 너무 힘들어요. 나는 힘들어요.
정신질환자를 위한 새로운 채점 제도가 등장하는 올해 이들에 대한 보험 혜택도 확대돼야 할 것입니다. 지난 1월 22일 노인 요양시설 관련 단체에 집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시설 운영자 입장에서 처우 개선도 중요하지만 투철한 서비스 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오픈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확하게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근데 그게 없어요. 오픈하는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너네 규제 뭐 이런 것만 보지 얼마만큼의 이 사람들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걸 하려면 어느 거를 지켜야 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말 그대로 평가에 대한 필요한 자료 이런 것도 배부되는 게 없고 저희도 처음에 시작할 때 전부 다 먼저 시작한 선배님들 얘기를 듣고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도 기분 다 갖춰지지 않은 상태예요. 환자라든가 소비자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권리 의식이라든가 뜻하게 말씀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좀 더 뭐 좀 강화되고 종사자는 반드시 이게 그 이용하는 분이 그 최고의 자신의 고객이라는 이런 좀 서비스 마인드가 좀 투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누구나 나이를 먹고 노인이 됩니다. 만약 부모님이 늙고 병이 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살. 네, 무조건 모셔야죠. 네. 부모님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저는. 조금 시설 요양원으로 가야 되겠죠. 요양원. 예. 하는 애들인데도 그래요. 만약에 뭐 집에 왔다 가면 시설로 보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애들한테 글치려고 마음도 안 먹지만은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베스트. 그렇지 않고 자녀들한테 피해를 끼친다면 그건 내가 직무를 유기한 거야. 자식들이야 있지. 있지만 그 어디 이준 어딨어요. 그러다 주는 거지 뭐 돌인.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가 시행 5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노인 요양 정책을 취재하면서 느낀 건 노인 요양 시설의 관계자들이 성심성의껏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 시설의 부정한 방법 때문에 전체의 이미지가 흐려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한 노인 장기 요양 시설편은 올해를 이미지 쇄신의 해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질적 서비스를 높이기에 고민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도 이어져 사람들이 내 부모처럼 모실 수 있는 노인 요양 시설이 더욱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PD수첩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